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킹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고3이라 영화 볼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보시면 본지좀 오래됐어요. 방학 때본 거라 오늘 한번 간단하게 리뷰 준비해봤고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 아니면 남자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그린 한재림 감독의 영화입니다. 한재림 감독이라 함은 특종, 연애의 온도, 우아한 세계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흥행작은 물론 비교적 최근 작품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재능을 보인 그런 감독입니다. 근데 이번 더킹에서도 그 재능을 아깝지 않게 잘 보여줬더라고요. 영화의 첫 장면은 주인공 태수가 학창 시절에 이제 진짜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철이 없을 때는 단지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권력을 쥐고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공부를 잘하는 놈이 힘을 쥐고 있고 그런 걸다 알고 있지만 그가 원하는 건 그런 보여주기식 권력이 아닌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진짜 권력. 영화 중에 태수가 그의 아버지가 새파랗게 어린 검사에게 손찌검, 뺨을 맞고 하는 거를 보면서 독백했던 그 대사를 빌리자면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를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쳐넣고 더해서는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그런 진짜 권력 말이죠. 태수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검사를 보면서 검사의 꿈을 키웁니다. 그후 태수는 평소 자신과는 거리가 멀던 공부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전교 1등 그리고 사법고시까지 한 번에 가볍게 통과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대목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반복했는데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그게 그때 그 시대쯤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올해 19살이 된 저는 뭐 자세히 모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태수는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검사가 되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세일러맨과 다를 게 없다라며 불평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제안을 받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인 국회의원의 아들을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본인은 검사부 높은데 특종부였나?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된다는 제안인데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태수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는 모습이 상당히 재밌고 조금 참신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 연출을 한번 극장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태수는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와 그에게 조건을 내건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닥치면서 태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국가, 즉 다시 말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검사가 왕을 꿈꾸고 있다니. 이러한 역설적인 데서 본 영화의 제목 더 킹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킹, 진정한 우두머리 혹은 왕, 어떻게 보면 리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두머리를 좀더 뛰어넘는, 이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두목, 약간 그런 느낌의 킹까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가운데 우뚝 선 태수는 그 지위가 영원할 거라는 꿈을 꾸게 되고, 심지어는 더큰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음모론에 휩쓸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가 조직에서 배신당하고, 그 일을 수습하려다가 오랜 친구도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정점에서 나락의 구렁텅이로 추락하는 것이죠. 이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서 아무래도 욕심이나 욕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표현되는 건지 찾아보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결국 태수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자신을 배신한 조직의 고발의 방아쇠를 당기며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 장면이 되게 또 재밌게 연출되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태수 역시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화와 정치는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실제 정치인들의 사진이나 영상들이 영화 곳곳에서 삽입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한 정치적 견해에 치중되어 있음이 보이고,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나 대사들도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결말부에서 태수가 독백으로 내뱉은 말, 나는 결국 어떻게 됐냐고?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그건 이걸 보고 있는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통해 미래가 바뀐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투표와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며 관객들과 대중들에게 선택을 장려합니다. 크레딧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은 영화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소름이 돋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뿐만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정치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술하다가 제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좀 꺼리고 싶고요.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정치계를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고 이를 이제 대중들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게 한 그렇게 연출한 감독의 능력은 가히 박수를 보낼 만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볍게 보기에도 좋고 그렇다고 가볍게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히 무게감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단순히 오락영화로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한 번쯤 봐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영화라고 칭찬하고 싶다는 평을 내리며 이상 더 킹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색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평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관객 수가 또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제가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정치색을 조금만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이랑 그렇게 크게 연관을 많이 짓지 않았어도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독이 조금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영화, 무겁지만 무겁지 않은 영화로 한 번쯤 그냥 감히 제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더 킹의 리뷰를 준비해본 유튜버 준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